누가 먼저 하시겠습니까? 지금 서로 눈치 보는데요. 예. 수호가. 수호 씨. 예. 못하는 게 아닌가. 그래요? 아니 개인적으로 수호 씨는 좀 노력하면 될 것 같은데. 자,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수호 씨 개인기 어떤 개인기로 가보실래요? 장 원하는 장르가 있을 겁니다. 뭐 저희가 다 만들어 드립니다. 예. 네. 원하는 장르. 뭐 개인기 하면 성대모사도 있고 네. 모창도 있고. 솔직히 한 번이라도 연습해 본 거 있잖아요. 그거 하시면 됩니다. 예. 예. 제가 느끼기에는 카이 씨가 느끼기에는 네. 수호 형이 네. 친구. 친구. 영화 친구. 아니요. 친구. 샤이니 예? 종현이 형. 아, 그 친구예요. 나는. 영화 친구에. 말 못 아이. 그런 거 할 줄 알았는데. 종현 씨 흉내 낼 줄 알아요? 네. 아, 종현 씨의 그 모창. 아, 네. 어느 노래로 가시겠습니까? 산소 같은 나. 산소 같은 나. 그거요. 만나보겠습니다. 이거만 못해도 반응 갑니다. 자, 5, 6, 7, 8. 딸 아작다칠 듯한 투명한 내게. 잘하는데요? 여기서 좀 더 웃기려면 네. 가사를, 예, 부르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3, 2, 1. 예, 개인기 하나 만들어드린 거예요. 아주 좋았습니다. 수호 씨, 넘어갑니다. 자, 다음은요, 어떤 분이 할까요? 세훈 씨 갑니까? 네. 눈치 보지 마시고, 세훈 씨 괜찮아요. 눈치 보지 마시고. 네, 세훈 씨. 네. 개인기가. 예. 네, 많이 부족해요. 괜찮습니다. 이렇게 다 만들어드리잖아요. 어떤 걸로, 어떤 장르로 가실래요? 몸 쓰는 거 좋아하세요? 아니면 말로 하는 거 좋아하세요? 아니면 뭐 노래도 괜찮고요, 랩도 좋고요. 예, 뭐 갑자기 코평수 늘리기 이런 거 괜찮아요. 예, 뭐 갑자기 오리 소리를 내도 되고요. 비트박스를 해도 되고요. 귀를 움직일 수 있으면 귀를 움직여요. 예, 키가 크시면 점프로 가장 높게 뛰셔야 돼요. 다 상관없습니다. 예. 애교. 애교요? 와, 애교가 애교. 있어요? 네, 막내만큼. 그래요? 지금까지 뿌잉뿌잉을 항상 예? 고집해왔는데. 아, 네. 그래요? 그 말고 제가 생각했는데. 네. 그 하이킥 2의 네? 황정 선배님의 예? 토끼. 토끼. 어떤 느낌인지 한번 만나볼까요? 네, 예. 예. 수 있을까요? 괜찮아요, 세훈 씨? 네, 한번 시범을 한번. 예, 예. 어떤 겁니까? 전 잘 몰라서. 네? 그럼 제 개인. 아니, 그럼 약하게 보여줘요. 약하게, 네. 약하게. 네. 어떤 네. 어떤 거? 네. 이거 그거 아니면 일단 뿌잉뿌잉 먼저 보죠. 어떤 느낌인지 한번 일단 만나볼게요. 뿌잉뿌잉 3, 2, 1 뿌잉뿌잉 이런 느낌 아주 귀엽습니다. 자, 이번에는 황정음 씨가 아무것도 모를 때 내는 그 소리 있잖아요. 그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3, 2, 1 근데 사실 제가 보기에는 왠지 좀 일부러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요런 거 말고 제가 하나 드리겠습니다. 진짜 귀여운 거는 많이 하시는 거 그거 있잖아요. 세훈이 몇 살 하면은 세훈 씨 지금 몇 살이죠? 19살이잖아요. 네. 아주 혀 짧은 소리로 19살! 이거 한번 해보는 걸로. 자, 세훈 씨 자신감을 가져요. 예,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자, 갑니다. 세훈이 몇 살? 19살! 감사합니다. 아유, 좋았어요. 좋았습니다. 좋았습니다. 자, 다음은요. 누구로 가나요? 카이 씨 가나요? 네. 예. 네. 두려워하고 있어요. 벌써 떨고 있는데. 자, 카이 씨, 어떤 장르로 갑니까? 뭐, 귀염도 나왔고, 예, 성대모사도 나왔고. 자, 네. 네, 저는 정말 여기가. 네. 네. 정말 지금. 지금 한다는 생각만으로 네. 지금 막. 네. 네, 너무 떨리는 정도. 네. 예. 그러면은 뭐 그런 거 괜찮아요. 마마만 그냥 무음으로 한번 해보는 거. 예. 마마 이제 내게 되다. 자, 카이 씨 어떤 장르로 한번 가볼까요? 카이 씨가 평소에 뭐 잘합니까? 좀 여러분이 보기에. 일단 춤을 잘 추고. 네. 아, 근데 춤이 라디오에서는 좀 네. 춤이 안 돼서. 네, 그럼 예. 게임도 네. 잘하는데 게임. 게임 잘해요? 네. 게임 잘해요? 그러니까 제가 컴퓨터 게임을 잘하는 건 아니고요. 컴퓨터 게임 말고요. 네, 그러면. 그냥. 내기 같은 거에 강해요. 네. 내기에 네. 강해요? 네. 여기에서 저랑 가위바위보에서 묵찌빠 한번 해볼래요? 저는? 아, 묵찌빠. 이기면 네. 개인기 인정돼요. 네, 진짜 가능해요? 네, 네. 이거 목숨을 걸어야 돼요. 자, 가겠습니다. 이거 지면 다른 개인기 만들어내야 돼요. 와, 아시겠죠? 자, 갑니다. 그럼 합니다. 가위바위보! 야, 어떻게 할까요? 방법이 되게. 세 번째 거 부르는 걸로?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어떤 건지 아시죠? 네. 묵묵빠! 아, 깜짝
들어있습니다. 아니, 저 앉았어요. 저 무기예요, 지금. 네, 알겠습니다. 예. 빠빠찌. 아, 저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찌찌빠. 오, 예. 빠빠빠. 와. 빠빠무. 와. 제가 이겼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아이씨의 다른 개인기 만나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게임은 저보다 못하는 걸로 결론이 났습니다. 예. 제가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지만. 뭔가 나오네요. 연습조차 해보지 않았어요. 하지만 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네, 제가 첫 도전이네요. 네, 경성과 지호 형과 함께. 예. 아. 네. 가끔 뽀로로를 보면. 뽀로로 가나요? 세훈이의 귀여움을 가져오나요? 크롱. 예. 네, 성대모사. 용 캐릭터. 네. 맞죠. 네. 자, 만나볼게요. 어떤 대사입니까? 네. 그냥 자기 이름을 외치는. 좋습니다. 자, 만나볼게요. 3, 2, 1. 크롱. 진짜 이건... 제가 사실 뽀로로 안 봐서 이거 비슷한 겁니까? 비슷해요? 저희도 안 봤어요. 야, 이거 안 비슷해 하나도? 비슷해. 이게 하나도 안 똑같아요. 좀만 더 똑같이 해보세요. 자, 3, 2, 1. 그럼! 안 똑같은 거야? 너무 안 똑같아? 이게 죄송한데 작가진들이 그냥 넘어가네. 고생하셨어요, 카이 씨. 다음번에는 좀 더. 만들어봤으면 좋겠고요. 자, 이제 세 분이 남았습니다. 네. 자, 이 세 분 뭐 예능에 강하시고 그리고 또 개인기에 강하신 세 분이 남았는데요. 자, 세 분 중에 어떤 분이 먼저 하시겠습니까? 네, 찬열 씨. 네, 제가 찬열 씨. 찬열 씨 어떤 거 하시겠습니까? 네, 저도 한번 조언을 받아보고자 하는. 예, 조언이요. 네. 평소에 뭐 잘하시는지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멤버들이. 사이먼디 선배님의 랩이니까 랩 성대모사를 한번 랩보다 네. 이제 말투요? 네, 말투 좋습니다. 자, 갑니다. 사이먼디 씨. 사운드입니다. 오. 아, 완전 피곤하네. 아, 진짜. 예. 아, 그리고 사운드 씨 유행 하나 있지 않아요? 그 뭐죠? 까리. 아, 맞아. 아. 까리한데 그것도 마지막으로. 자, 갑니다. 까리한데. 이거 어렵네요. 나쁘지 않은데요? 비슷해요, 비슷해요. 퀄리티 차이가 나. 다시 한 번 들어볼까, 씨? 자, 이렇게, 이거를 좀 이어서 가보죠. 우리, 카이 씨가 크롱? 네. 크롱 외치면, 채널 씨가 크롱 까리한데. 해보는 걸로. 자, 가겠습니다. 3, 2, 1. 크롱. 네, 잘 하겠습니다. 크롱! 크롱. 까리한데.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만나봤고, 이제 백현씨냐, 디오씨냐, 디오씨냐, 백현씨냐. 네. 과연 두 분 중에, 오늘 개인기 승자 한번 만들어볼까요? 네. 예. 혹시 여러 가지입니까? 두 분, 개인기가? 아니면 하나인데 강합니까? 예. 제가, 예. 여러 가지인데 다 비슷하지가 않아요. 괜찮습니다. 그러면, 양으로 한번 승부해보겠습니다. 백현씨냐, 디오씨냐, 한 번씩 번갈아가면서. 자, 백현씨부터 가겠습니다. 백현씨, 어떤 개인기입니까? 예. 약한 거부터 시작하자. 예. 아, 약한 거부터. 아, 살살 해주세요. 아, 뭐, 센 거부터 하셔도 되고요. 상관없습니다. 네. 저, 크리스티나 씨. 오! 너무 센데요? 처음부터. 그냥 디오 씨를 밟아버리는 거예요. 싹을 잘라버리게 되는 거예요. 너무 똑같아요. 크리스티나 씨. 자, 나오시나요? 네. 안녕하세요, 크리스티나예요. 한국의 된장찌개 너무 맛있어요. 좋습니다. 디오씨 갑니다, 디오씨! 디오씨, 뭘로 가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스페이 디오입니다. 제가 졌습니다. 아니, 그래도, 도전하셔야죠. 네, 예. 저는 오광록 선배님. 네. 저 이거 들은 적 있어요. 잘합니다, 아주. 자, 3, 2, 1. 예, 요즘 날씨가 참 덥죠? 그래서, 덥다. 짧고 아주 굵은. 네, 아주 좋았어요. 자! 백현 씨, 예. 그리고 기호 형이, 예. 네, 오광록 성대모사로 대화. 아, 오광록 선배님. 아, 두 분 다 할 줄 알아요? 예. 좋습니다. 백현 씨와 디오 씨의 오광록 대결 보겠습니다. 자, 누가 더 대화를 잘하는지. 아, 디오가 너무 잘했습니다. 자, 가겠습니다. 백현 씨부터 먼저 주세요. 아, 춥다. 아, 내가 더 춥다. 디오야. 가자. 어디 가? 안녕하세요. 아,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XOK의 개인기를 만나봤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충분히 많이 있습니다. 아, 여러분 어디 가서도 주눅 들지 말고 그냥 하면 됩니다. 자신을 갖고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